어떻게 방문을 하게 되나요? 모든 진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증상이 있거나 진료를 원하는 하남 시민분들은 031-790-6555로 전화하여 기초 사례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진료실 출입 전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손소독기로 손소독을 시행합니다. 2단계, 비닐장갑을 착용합니다. 3단계, 수화기를 들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4단계, 대상자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동의서에는 CCTV 촬영에 대한 동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서 작성까지 끝나면 행정요원이 고막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진료실로 안내를 합니다. 진료실 들어가기 전 소독 발판을 밟아 소독하도록 하고 진료실 출입 후 작성하였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실내 인력은 몇 명인가요? 진료실에 의사 1명, 접수실 간호사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수실의 간호사는 외부 텐트 행정요원과 유선으로 소통합니다. 의료진 모두 방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환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호흡기 클리닉은 어떻게 진료를 하나요? 문진, 청진 등 진료는 일반 의료기관과 같습니다. 의사와 환자, 1대1로 진료를 진행하고 처방을 냅니다. 시스템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PHI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 구비된 장비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진료실에는 CCTV, 음압기, 진료 가림막, 임시 휴대용 개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위해 의료진 보호구, 청진기, 산소 포화기, 펜라이트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은 어떻게 받나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한 처방전을 접수실에서 발급합니다. 환자에게 처방전을 드리고 지정 약국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접수실 간호사는 하남시 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준 지정 약국에 환자가 방문할 것임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약사가 준비하게 합니다. 9월 21일부터 호흡기 감염 클리닉에서 원스톱으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호흡기 감염 클리닉 동선 내에 검체 부스를 설치하여 검사를 합니다. 환자가 진료비를 내나요? 호흡기 클리닉 진료비는 무료이고 약제비는 본인 부담금만 냅니다. 진료 후 청구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방문당 수가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력은 보건소 인력인가요? 의사회에서 호흡기 감염 클리닉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의사 운영 인력을 모집해 주셨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원장님 8명이
순서를 정하시어 근무해 주셨고 의사 근무 일정도 하남시 의사회 내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와 행정 인력은 보건소 소속 직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선별 진료실처럼 인력은 순환 근무를 하나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숙련된 고정 인력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 시간은 월, 화, 금, 9시부터 12시까지, 수, 목, 오후 5시까지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확대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감염 클리닉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어떻게 되나요?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 및 소독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가더라도 다음 진료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남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개설하여 전국적인 롤모델이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실행하게 되었나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되면서 목이 아프거나 아니면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났을 때 이게 단순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전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불안감 때문에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시 혹시 의료기관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며 두려워했고 일반 호흡기 환자나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도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여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하는 지역 방역당국인 보건소는 잠재적인 감염자를 초기에 발견하여 감염의 전파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완벽한 장비를 갖추어 환자, 의료진 모두 감염을 걱정할 필요 없는 안심 진료실을 마련하게 된다면 코로나 의심 환자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의 부담도 덜고 다른 질병을 가진 일반 환자들도 걱정 없이 병원을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이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남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의 특징은 민관 협력입니다. 보건소는 안전한 진료공간 확보와 운영을 해주고 하남시 의사회에는 진료의사를 지원하는 개방형 클리닉입니다. 민과 관이 혼연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했습니다. 1월 27일 감염병 유기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자마자 보건소는 바로 비상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1월 30일 민관군 의료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협의체는 하남시 의사회장과 회원, 하남시민의 3차 진료를 맡고 있는 종합병원장, 건강보험공단 하남지사, 관내 군부대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날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기본 방안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원에는 하남시 의사회 회원들과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의료협력 한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속 의사들, 보건소를 대변하는 소통 담당관으로 관내에서 오랫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신 하남시 의사회 소속 원장님을 의사회를 대변하는 의료협력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민과 관의 소통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염병 전문가의 자문과 호흡기 클리닉 참여 의사들과의 논의 끝에 3월 12일부터 시작한 호흡기 감염 클리닉 운영도 민관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의사회는 진료의사를 지원해주고 하남시 약사회는 환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까진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운영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에서는 시설 구조상 감염의 위험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보건소에서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이사지구에 개소할
미사보건센터에 추가로 호흡기 감염 클리닉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하남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호흡기 감염 클리닉에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하남시 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